시작하겠습니다. 그 아론폼 이펙트하고 아론오프 캐시 이펙트를 한 프레임워크로 이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한걸 잠깐 리뷰를 하면, 자, 원래 우리 아론오프 폼 이펙트는 그 어떤 마그네틱 플럭스 주위를 전하가 간섭을 일으킬 때그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간섭 현상이고, 그 마그넷 저기 아론오프 캐시어 이펙트의 경우에는 그 이제 전하가 이제 포텐셜을 주는 거고, 외부에 있고, 실제 시스템에서는, 리얼리스틱 시스템에서는 전하를 띤 막대기 같은 게 있고, 그 주위를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제 돌면서 생기는 페이지를 보는 건데, 우리가 두 문제는 사실 깊이 연관이 돼 있고, 2차원에서는 완전히 동등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기술 방법은 그 아론오프 이펙트는 포텐셜을 가지고 기술을 하죠. 그래서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이 이제 이와 같이 쓰여지고요. 전하의 그 속도하고 그 포텐셜이,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럭스가 만들어내는 그 포텐셜과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고, RF 캐시어 이펙트의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모멘트.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가 되겠죠. 이 차원에서 두 개가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이제 라그랑지안으로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픽업하는 페이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두 개의 문제가 동등하다는 거는 우리가 유도를 할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두 명의 관측자, 그러니까 우리가 앨리스라고 부르는 관측자는 아론포범 이펙트를 관측하는, 그러니까 플럭스가 가만히 있고 전하가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렇게 관측하는 관측자고요. 바비라는 관측자는 전하가 가만히 있고 플럭스가 한 바퀴 도는 그런 관측자인데, 두 관측자가 관측 결과,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픽업하는 페이지가 같다는 건 견해를 일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서로 해석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 관측자는, 앨리스라는 관측자는 이제 포텐셜을 어떤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바비라고 하는 관측자는 그 포텐셜이 등장하지 않죠.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모먼트의 인터랙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단순히 그 저기 그냥 인터프리테이션의 문제가 아닌 것은 이제 차차 알게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또 극적으로 나타내는 게 제3의 옵서버 관측자가 두 입자 다 차지하고 플럭스라고 하는 두 개의 입자가 있는데, 두 입자가 모두 움직이고 있는 걸 관측이라고 보는 이 임의의 관측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작성한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개요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필드 인터랙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이 몇 가지 프린시플로부터 유도가 되는데, 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관측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이걸 뭐 Principle of Relativity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과 consistent 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맥스웰이라든가 스피드가 낮을 때는 뉴튼의 그 Equation of Motion을 만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런 Principle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세 파트로 나누는데, 전하의 라그랑지안과 플럭스의 라그랑지안, 그 다음에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이 주어지고,
그 각각의 라그랑지안은 뭐 키네틱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 로우 스피드에서는 이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은 그 로렌츠 커버리언트한 폼을 띄어야 되고, 이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는 거를 우리가 했어요. 이 알파라는 컨스턴트까지. 자, 그래서 최종 결과가 자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죠. 자,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다시 써보면요. 라그랑지안을 다시 써보면 이 라그랑지안은 전하의 라그랑지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의 라그랑지안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인데, 요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좀더 정교하게, 좀더그 인튜이티브한 폼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걸 살짝 바꾸는데, 그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그 일단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등장을 하니까, 그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뭐 하나로 표시를 하면은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텐서가 되겠죠. 이 필드 텐서의 로렌츠 트랜스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네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지금 이건 아론프 폼 캐셔 이펙트랑 상관없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두그 좌표계가 있어요. 두 좌표계가 있는데, 하나를 K라고 하고, 이걸 K라고 하는 좌표계라고 하고, K라고 하는 좌표계도 X, Y, Z하고 T가 있을 거고, time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좌표계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색깔을 살짝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그 초록색으로 할까요? 자, K 프라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좌표계가 있다고 합시다. 자, K'이라고 하는 좌표계는 어떤 임의의 속도 u,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냐면은 velocity of K' 뭐에 대해서, 그 K에 대해서. 자, 상대적으로 u라고 하는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크기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또 다른 관측 좌표계입니다. 레퍼런스 프레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우리가 F 뮤뉴가 있을 거고, F 뮤뉴는 E하고 B로 구성돼 있죠. 여기 이제 K 프라임에서도 똑같은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를 기술을 하겠죠. 여기서도 똑같은 필드하고 그 필드를 이제 프라임 좌표계에서 기술해야 되는데, 이제 F 뮤뉴하고 F 뮤뉴 프라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관계식은 유도가 이제 잘돼 있죠. 우리가 텍스트북에서도. 그런데 저기 제 강의에서도 유도가 돼 있는데, 여기 시리즈 말고 이 상대성 이론, 그몇년 전에 학부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물리학과 강의한 이 상대성 이론의 렉처 20번을 보시면 더 자세한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걸 한마디로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자, 이 일단 패럴렐 컴포넌트가 있고, 자, 얘는 이제 인버스 로렌츠 트랜스폼을 하겠습니다. 좌변을 K라고 하는 관측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로 하겠고, 우변을 K'에서의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E하고 E' 또는 B'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패럴렐 컴포넌트. 패럴렐 컴포넌트는 이제 그 저기 U하고 패럴렐 하다는 얘기죠. 자, 이 패럴렐 컴포넌트는 원래 프라임드 좌표계 코드, 저기 레퍼런스 프레임 K'에서의 패럴렐 컴포넌트 같고요. 마그네틱 필드도 마찬가지고요. 패럴렐 컴포넌트는 변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유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는 요게 이제 감마라고 하는 로렌츠 팩터가 나오고 여기에 프라임드 좌표계의 프라임 일렉트릭 필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하고 C분의 U의 크로스 B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이것도 그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마그네틱 필드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감마에 B 프라임하고 플러스가 되죠. 여기서 C분의 U에 크로스 E에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값은 물론 1 마이너스 아니 나누기 1 over u square over c square 자주 등장하는 그 로렌츠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라그랑제 인터랙션 라그랑제는 다시 쓸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요 로렌츠 트랜스폼을 이제 여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뭐부터 구하냐?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일단 전하부터 전하의 마그네틱 필드를 먼저 전하. 자, 근데 전하의 마그네틱 필드는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없죠. 0이죠.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이 프라임 얘가 B 이 K 프라임에서 K 프라임이 뭐냐면은 이가 스테이션 가만히 있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실 E라고 하는 거는 U의 속도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V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K는 이제 얘가 뭐라고 할까요? X 도 그러니까 위치를 X라고 해서 X 도트라고 의 속도로 K라고 하는 프레임에서는 U 대신에 X 도트가 들어간 거죠. 속도로 이동 중인 거죠. 전하가. 자, 그럼 여기 K 프라임에서는 이제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0이죠. 일단은 이 서브 인덱스는 지금 현재는 지워버리죠.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그이 로렌츠 트랜스폼 관계식을 적용을 하면 뭐가 있나? 자, 요 마그네틱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 이걸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알수 있는 게 B의 패럴렐 컴포넌트는 원래의 B의 프라임의 패럴렐 컴포넌트와 같으니까 프라임 좌표계선 패럴렐 컴포넌트든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든 다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되죠.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되니까 복제를 하고 여기에 무엇이냐? 여기 V 프라임은 얘는 0이고 얘는 0이고 그다음에 U 대신에 X 도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감마는 물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마이너스 뭐 X 도트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C분의 1에 X 도트하고 어떻게 되나? 크로스 E 이렇게 되는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감마. 자, 근데 어차피 얘가 그이 뭐야? 여기서 우리가 롱지튜디널 컴포넌트 관여를 안 하죠. 롱지튜디널 컴포넌트 관여를 안 하고 자, 이렇게 감마에 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C분의 X 도트하고 크로스
E의 transpose componen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감마를 여기에다가 쓰면 되죠. 감마. 자, 근데 이것은 뭐랑 같냐면은 E 하고 같죠. 이게 transpose component하고 같죠. 왜 그러냐면은 요걸 이용을 한 거죠. 어차피 magnetic field는 0이니까 prime coordinate에서.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transverse component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longitudinal component를 더해도 상관이 없죠. longitudinal component 어차피 contribution 안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그냥 c분의 x 도트 하고 크로스 e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트랜스버스 컴포넌트인데 롱지튜디널 컴포넌트 어차피 0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B는 C분의 X 도트 크로스 E. C, 뭐 이거를 이렇게 좀 보기 좋게 C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X 벡터의 도트 크로스 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그냥 이제 E라고 하는 첨자를 불러 요게 이제 붙이고요. 이게 for charge. 요거를 우리가 19- 오늘 강의 19번째니까 요거를 19-2라고 합시다. 이거를 앞에 나온 거를 19-1이라고 하고 인터랙션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플럭스에 대해서도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K프라임이 역시 이제 스테이셔너리 플럭스라고 하고요. 그다음 K의 경우엔 K 관측에서 볼 때는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스피드가 파이가 y 도트라고 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물론 시작은 이거죠. 일렉트릭 필드는 0이죠, 이 경우에. 가만히 있으니까 마그네틱 모먼트가 마그네틱 플럭스가 가만히 있는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는 0이고 자 근데 이걸 움직이고 있으면 이제 로렌츠 트랜스폼식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 이 로렌츠 트랜스폼식을 적용을 하면 일단 일렉트릭 필드는 0이죠. 저기 뭐야 그 패럴렐 컴포넌트는 0이고요.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프라임드 코디네이트랑 똑같으니까 프라임드 코디네이트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컴포넌트가 이제 살아남는데 트랜스버스 컴포넌트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걸 이용을 하면 자 여기 싹 집어넣고 자, 근데 일렉트릭 필드 프라임드 코디네이트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차피 0이니까 얘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u 대신에 우리가 y 도트라고 하는 벡터를 넣고 그다음에 b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러직으로 이게 마이너스 c분의 1에 y 도트하고 크로스 감마에 B의 프라임인데 수직인 성분만 작용을 하고 자 근데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감마가 아니고 B의 수직인 성분과 동일하죠. 원 것과 동일하죠. 왜냐하면은 이 로렌츠 트랜스폼에서 포메이션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유도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어차피 0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되는데, 얘를 그냥 마이너스 c분의 1에 b, y 도트 크로스 b 이렇게 써도 되죠. 롱지튜디널 컴포넌트는 어차피 관여를 안 하니까. 자,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롱지튜디널 컴포넌트는 어차피 0이고요. 일렉트릭 트랜스포스 컴포넌트랑 똑같은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 c분의 1에 y 도트 크로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럭스 인덱스를 집어넣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19-3이라고 합시다. 자, 요두 개의 식을 이제 요 인터랙션 라그랑자에 다시 넣는 거죠. 다시 넣으면, 자, 여기에 다시 넣으면요. 다시 카피를 해갖고 가져오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거를 일렉트릭 필드, 차지의 일렉트릭 필드 c분의 1에 x 도트 크로스 2에 2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또 뭐냐, 일렉트릭 필드 요거를 뭐시지? 마이너스 19 요식을 이용을 하면 마이너스 c분의 1에 y 도트 크로스 b에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그 전하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 마그네틱 플럭스온의 마그네틱 필드 두 개의 함수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x.y.z 각각의 속도. 자, 얘를 이제 다시 쓰면 c라고 하는 백편은 공통적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x.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가 컨비네이션이 있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제 벡터 아이덴티티로 다시 이제 리어레인지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고 E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역시 여기도 이것도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은 y 도트하고 도트하고 e cross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dx. 자, 얘는 이제 그 x 도트 y 도트는 이 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x라고 쓰면 안 되겠네. x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할까? 여기 x라고 쓰면 안 되고, r도 나중에 쓸 건데. 알이라고 합시다. 그냥 알을 나중에 써야 되는데, 그냥 일단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문자가 사라져요. 프라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Z라고 합시다. 벡터예요. 벡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은 우리가 그 X 도트 마이너스 Y 도트하고 도트 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파이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필드 모멘텀과 동일합니다. 4파이 C분의 1하고 이 일렉트릭 필드, 그러니까 전하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플럭스의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필드 모멘텀이 되겠고요. 자, 필드 모멘텀은 저기 포지션의 두 개의 함수가 아니로 relative 포지션의 함수죠. 그래서 이거는 그 파이가
R이라고 쓸 건데요. R은 여기서 뭐냐면은 X-Y. 자, 그래서 우리가 이그 그림을 생각을 하면, 이 저기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한 거죠. R. R에만 의존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그 속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X 도트하고 Y 도트 함수이긴 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션 라그랑지안이 결국에는 뭐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L 인터랙션은 R 도트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파이의 R. 물론 여기에 X 도트 Y 도트의 함수이긴 하고. 자, 이거를 우리가 19-4라고 부르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이 완성이 됐어요. 라그랑지안이 완성이 됐고, 저기 토탈 라그랑지안은 이제 일렉트론 키네틱 파트 전하의, 그 다음에 플럭스의 키네틱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 라그랑지안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우선 우리가 오늘 할 것은 그 클래시컬 이퀘이션 오브 모션 한번 구해보죠. 이 라그랑지안, 클래시컬 이퀘이션,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한다는 얘기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 자, 물론 이제 이게 x에 e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이에 대한 것도 있는데, e에 대한 것을 하면 이제 파이에 대한 것도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그 e니까 x라고 하는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봐야 되죠. 자, 라그랑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dt분의 d에 어떤 x의 i번째 성분 1, 2, 3, 2차원이면 이제 1, 2밖에 없겠지만, 아무튼간에 벡터가 아니고 성분,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라운드 x i분의 라운드 l은 0. 자, 그럼 얘를 먼저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일단은 라운드 xi도 2분의 라운드 L의 E 이렇게 될 것이고요. 플럭스하고는 무관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제 그 얘를 해줘야 되는데, xi.2분의 라운드 L E는 아니죠. xi에 대해서. xi도 맞죠? 자, 얘는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모멘텀이죠. 모멘텀이고, 얘는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인터랙션. 자, 얘는 이제 파이 j를 파이 j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걸리니까 파이 아니 파이 i.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p i 더하기 파이 i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거 이쪽 파트는 우리가 이그 키네틱 파트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인터랙션 파트만 이제 기술하면 되는데, 이게 RI 도트하고 JI라고 쓰면 안 되겠죠. 서메이션 컨벤션을 써서 파이 J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RJ 도트의 라운드 XI분의 라운드 파이 J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또첫 번째 항은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간단히 쓰면 dt 분의 d에 pi 플러스 파이 i 분의 마이너스 rj의 도트에 파이 j를 xi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pi의 도트가 하나 나오고 플러스 파이 i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이제 파이 i가 r에 대한 함수니까 rj라고 씁시다. 요거의 함수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라운드 rj를 하고 라운드 파이 i를 한 다음에 rj의 도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익스플리시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이제 0이니까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항은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자 얘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pi 도트가 rj 도트는 하나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라운드 xi에 대한 미분인데 이건 또 라운드 ri에 대한 미분과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얘가 라운드 ri분의 라운드 파이 j 마이너스 이쪽 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근데 또 뭐랑 같으냐면은 이것은 컬의 성분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i, j, k 하고 이 컬의 k 성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는 epsilon ijk 하고 rj 또 다음에 i의 k. 자, 우리가 근데 뭘볼 거냐면은 del cross phi가 마그네틱 필드에 비례한다는 거를 볼 겁니다. 그 여기서 플럭스의 마그네틱 자, 여기, 그 다음에 C분의 2가 보고. 얘를 이제 볼 건데요. 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Epsilon i, j, k의 rj, dot, b의 phi의 k 성분. 또는, 이걸 하나로 쓰면은 p, dot가, C분의 2가 들어가고요. CGS 단위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C분의 2하고 R dot cross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거 relative speed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근데 이 완성을 하려면 이제 얘를 보여야 되니까 오늘 좀 계산이 많아요. 요걸 한번 보입시다. proof. 자, 우리가 이걸 보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의 임의의 벡터, 뭐 여기 E하고 B를 썼는데, 여기 임의의 벡터 아이덴티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꼭 여기서는 뭐,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E하고 B라고 썼어요. 벡터 아이덴티티가 뭐가 있냐면은 b 돗 그라디언트의 e 마이너스 e 하고 e 돗 그라디언트 델 하고 b 마이너스 b의 델
다이버전스 2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2의 다이버전스 B. 자, 이런 걸쓸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그 뭐냐 이 필드 모멘텀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필드 모멘텀이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면은 필드 모멘텀이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E 크로스 B D Z라고 합시다. 자, 얘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에 각각 적용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은 뭐 얘는 항상 0이고 그다음에 얘도 0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그네틱 필드는 저기 그냥 이게 여기서 델이라고 하는 기호가 R에 대한 미분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델이기 때문에 이 마그네틱 얘는 항상 픽스 돼 있으니까 at origin 변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얘도 0이고 그다음에 얘는 적분을 하면 0이 됩니다. 적분을 하면 0이 되는데 upon integration. 자, 그 이유는 뭐 electric field가 무한 들어가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얘도 사라지고 이제 남는 거 요거 하나예요. 자, 그래서 남는 거 요거 하나고 요걸 우리가 이제 따져봅시다. 자, 그래서 del cross phi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del cross phi는 여기에 4파이 c분의 1에 이걸 하고 del cross하고 요걸 하면 여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우리가 커를 취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요것만 요한 항만 살아남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b에 5 붙이고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는 거의 포인트 라이크 하니까 사이즈를 무시하고 사이즈를 뭐 무시 안 하더라도 2차원에서 적분을 하면요 적분하면 여기 파이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아니야 아뭐 그래 아그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4 파이 c분의 1 하고 인티그랄 b y 하고 다이버전스 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다이버전스 e 이거는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 3차원에서 그 가만히 있는 전하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다이버전스하고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의 R 이렇게 되겠죠. 방향이 일렉트릭 필드는 반대로 내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요 위치에서 그러니까 오리진에서 자, 오리진에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요 위치에서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의 전하가 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 거니까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사실은 그 델타 펑션이 되죠.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저기 뭐죠?
라플라시안하고 알분의 1 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 2가 붙고. 자, 근데 이 라플라시안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4파이가 돼서 하고 델타 펑션이 돼서 마이너스 4파이의 델타 펑션이 되겠죠.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따라서 얘는 그 마이너스 사인 캔슬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캔슬이 되고 여기서 4파이도 캔슬이 돼서 2가 남고 분자의 2가 남고 분모의 C가 남고 이게 B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 자,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방정식을 얻은 게 되겠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정식을 얻었고. 자, 마그네틱 플럭스온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종류의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를 라지 P라고 씁시다. 라지 P는 이제, 이 모멘텀이죠. 모멘텀의 그 시간에 대한 의존이 마이너스 c분의 2에 r 도트 크로스 b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뭐 바로 계산해서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시스템이 토탈 모멘텀이 이제 네트 모멘텀이 보존이 되니까 이 네트 모멘텀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약에 두 개의 코디네이트로 쓴다면 이 시스템을 가져와서요. 이 렐러티브 코디네이트가 있고 그또 하나의 코디네이트는 사실은 요거를 이제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박스로 생각을 하는데 요 시스템의 전체 코디네이트가 하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임의의 오리진을 잡아서 여기에 이제 아무 포인트나 사실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면 질량 중심이라고 요걸 우리가 라지 R이라고 봅시다. 요걸 5점이라고. 자, 요 코디네이트에 대한 우리가 그 모멘텀을 구하면 얘가 컨스턴트 오브 모션인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R이 사이클릭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자, 사이클릭 코디네이트하고 컨서베이션 로 요거에 관련돼서는 뭐또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그제 강의 시리즈 중에 클래시컬 미케닉스 시리즈 강의를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파트가 있으니까 자, 암튼간에 요 네트 모멘텀은 우리가 이 P 요거 전하의 모멘텀 차지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 라지 P라고 쓴 거는 플럭스의 모멘텀이니까 얘가 이제 컨서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컨스턴트 오브 모션. 자,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서 이게 시간의 변화율은 0이고요. pnet 0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0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요 플럭스의 모멘텀의 그 시간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 p 도트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그이 퀀텀 인터페런스에서의 페이즈 시프트를 지금 여기서 유도한 라그랑제안으로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